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정없이 좋은 그림쟁이 김수영입니다. 오늘은요, 아름답게 늙어가는 다섯 가지 비결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름답게 늙어간다. 어느 가요에는요,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익어가는 것이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늙어간다 그러면 조금 느낌이 안 좋죠? 익어간다 생각하시고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현실에 만족하며 감사하자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정부에서 발표한 우리 한국의 총 인구 숫자 내지는 노인의 숫자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19년 말 정부에서 발표한 한국인의 총 숫자가 5,184만 명입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5,184만 9,861명. 5천만이 넘어 되다가 184만까지 됐으니까 5,184만. 그다음에 한국인의 평균 나이는 지금 현재 모두 다 더해가지고 나누기를 해보니까 42.6세입니다. 여러분, 평균 나이보다 많죠? 적습니까? 많으신 분들은 야, 옛날엔 그랬었지 하고 생각하시고요. 적으신 분들은 아, 이제부터는 또 이렇게 살아야지 하겠다는 의미로 들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에서 발표한 65세 이상 총 숫자가 얼마 될것 같아요? 15.7%랍니다. 5,184만 명 중에 65세 이상이 800만 명이 돌파했습니다. 800만 명. 그 다음에 2025년 앞으로 5년 뒤에는 20%가 넘어간답니다. 누구나 다 늙어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세월이 하늘이 정해준 나이는 뺄 수가 없잖아요. 더하기는 자동적으로 되지만.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 현실에 만족하며 감사하자. 뭐 누구든지 다 현실에 만족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소시적에는 어땠어? 과거에는 어땠어? 이런 생각을 절대 이제 다 잊어버립시다. 크고 작은 현재에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자고요. 내 나이에 이만큼 했으면 됐지. 뭐, 좋은 것보다 더 나쁜 사람들의 생각을 생각하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만족하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실망과 실패, 잃어버린 것들 다 포기하고요. 지금 현재를 만족하면서 살자 이런 얘기겠죠. 누구든지 참 원더풀 하면서 하루 종일 기분 좋게 꿀맛으로 사는 사람 없습니다. 다 산전, 수전, 공중전, 해상전 다 겪으면서 사는 거니까 지금 현재에 만족하고 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매사에 감사하면서 살면은 기분이 좋아지고요. 나이 들수록 점점 자기 자신에 대한 후회, 회한, 참 슬픔을 잊어버리고 살아야 돼요. 그냥 지금 현재 있는 거로서 만족하고 지금 현재 있는 것이 가장 잘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현재로 만족하며 삼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름답게 늙어가는 다섯 가지 비결. 그 중에서 두 번째는요, 포기하지 말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서 살자. 뭐,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나는 못해. 나는 이제는 쉬어야 돼. 이제는 못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할수 있어. 해보자. 더할수 있어. 조금 더 노력해보자. 라는 약간의 자기 스스로의 최면을 거시고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이가요, 건강만 약속이 된다면은 무엇이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 보면은요, 20대부터 시작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전부가 다 40, 50대, 60대, 최고의 성공은 60, 70대 이상 돼야 됩니다. 시인들이 아름다운 시를 완성하는 데는 많은 인생의 경험을 겪어야 되죠. 또, 그 다음에 유명한 정치인들은 참그 정치 구단이 돼야지 되니까. 그러니까 많은 세월을 겪고 난 다음에 그렇게 익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화가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 참 평생을 살았지만
그 아름다운 작품을 완성하긴 다 늙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갱 42살에 그림을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60, 70대 아름다운 작품을 남기고 떠나지 않았습니까? 유명한 작곡가 역시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60, 70대 이상 돼야지 완벽하고 대작, 위대한 명작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주눅들지 마시고요. 살면서 여러 가지 고통이 있게 마련입니다. 질병이 있고요, 고독이 있고요, 빈곤이 있고요. 그다음에 역할이 없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체력과 정신력을 키워야 되겠죠. 체력은 여러분 뭐늘 의사들이 하는 얘기지만 많이 걷고 또 마음 스스로 다짐을 해가면서 등산도 하고 또 열심히 또뭐 건강 식사도 하시면서 체력을 키우시고요. 그다음에 정신력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상실감을 가지면 안 됩니다. 자기 스스로 체면을 걸어야 됩니다. 나는 할수 있어. 나는 열정을 가질 거야. 나는 포기하지 않아.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따듬으면은 멋진 인생인 이거 할 겁니다. 초라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우아하지 않게 사는 바는 비결은 차 안에 이제 이 오전 출퇴근 시간이면은 사람들이 바글바글하죠. 근데 전철을 타다 보면은 한 10시나 11시쯤 되면 어르신들이 많이 탑니다. 그냥 이 몸에서 냄새 나고 또 그다음에 옷도 찌질이한 거 잊지 마시고요. 몸도 자주 씻고 또 그다음에 옷도 좀 낡았지만 깨끗하게 데려가지고 남들한테 주눅이 들지 않게 자기 스스로 체면을 걸어가지고 나는 할수 있어 하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열정을 가지고 삽시다.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아름답게 늙어가는 다섯 가지 비결. 그 중에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번 제목은요, 더 많이 손을 잡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관계를 증진하자. 여러분, 모임도 나가시고요. 대인관계 할때 있어서 자신감을 갖고 좀더 밖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대인관계, 인간관계, 우리들 중심, 생각해 봅시다. 자기 스스로 나는 늙었어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더 많은 친구들에게 전화하고, 더 많은 지인들에게 안부 인사도 하고요. 또 만나면은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가지고서 내 스스로의 중심을 갖지 마시고요. 상대방의 마음을 훑어주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요. 상대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10분 안에 5가지 칭찬을 해줍니다. 무슨 칭찬? 야, 오늘 얼굴이 좋아 보인다, 야. 또 그리고, 너, 뭐, 저기, 보약 먹었냐? 혈색이 좋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너잘 나가는 것 같은가 보다. 미소가 얼굴에 가득하네. 뭐, 립 서비스죠, 뭐. 이런 식으로 다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합니다. 증할 거 없으면은, 염색이 잘 됐네. 이런 이야기들도 가능하고요. 상대방 기분을 요만큼이라도 업시켜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 무슨 보약 먹냐? 왜 그래 좋아졌어? 이런 식으로 하면 상대방이 기분 좋으면은요 저하고도 관계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인관계에 있어서 좀더 많은 사람과 상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이 들면은 더군다나 또 중요 조심할 게 있는데, 말이 많아지고 이기주의자가 됩니다. 네, 난 말이야. 내가 생각하기엔 말이야. 아니, 난 이래. 이렇게 고집 피우지 마시고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뭐, 이렇게 비굴하지만 않으면 돼요. 왜냐, 그렇지만 나는 상대방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앉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분 좋게 맞춰가면서 내 기분도 업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거고요. 남들이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하지 마라. 넌왜그 모양이냐? 어? 남들은 이러는데 너는 왜 그래? 이런 식으로다가 타박만 하지 마시고 좋은 점만 보고 좋은 상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남에게 좋은 빛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젊은 사람들 요즘에 얼마나 스피디하게 잘 돌아갑니까? 여러분, BTS가 뭔가 아시는 분 모르죠?
방탄소년단입니다. 전 세계에 한류를 이끌러 가고 전 세계 젊은이들이 암이라고 그래가지고 방탄소년단의 그 팬들이 돼가지고 난리 부르습니다. 그래미상, 뭐 빌보드상 휩쓸고 있어요. 우리 한국인들이. 여러분, 언제까지 뽕짝만 좋아하십니까? 뽕짝 물론 좋죠. 그렇지만 젊은이들과 상대할 때는 BTS도 알아야 되고요. 블랙핑크도 알아야 되고. 여러분, 송가인 좋잖아요. 그런 얘기 그 상대방에 맞게끔 이야기를 나눠줍니다. 또 기생충 보셨나요? 또 요즘에 젊은이들이 많이 하는 그런 문화 콘텐츠에 많이 접해가지고요. 대인관계에 있어서 대화가 끊어지지 않도록, 아유, 넌 꼰대라서 그런 것도 모르냐? 라는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열심히 대인관계를 잘하자, 이겁니다. 아시겠죠? 대인관계, 인간관계 좀더 열심히 하자. 더 많은 사람들과 손을 잡자. 모임에 자주 나가자. 여러분, 실천하십시오. "아름답게 늙어가는 다섯 가지 비결" 그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제목은요, "지금 이 순간을 다하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어딥니까? 아스팔트입니까? 방바닥입니까? 아니면 잔디 위에입니까? 아니면은 양탄자 위에입니까? 지금 현재 서 있는 자리가 여러분의 현 주소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할 일을 다 해봅시다. 왜냐하면은 가족으로서는 아버지의 역할, 또 엄마의 역할, 또 아들의 역할, 또 손자의 역할, 또 조상의 역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하루하루를 값지게 살아야 됩니다. 눈 뜨자마자 새로운 태양이 뜨죠. 여러분, 그날 태양이 뜨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한 하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생사를 판가름하는 중병 환자가 그리도 소망했던 하루, 그 하루가 또 다시 시작됐잖아요. 나는 이 하루를 행복하게 만들 자신과 의무와 책무와 용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에 충만하게 만들고서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나는 얼마 남지 않으면 간다. 아, 나는 이제 끝이로구나. 이런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해서 모든 걸다 포기하지 말고, 나는 안 해, 못 해, 하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들고 계시는 컴퓨터 내지는 핸드폰의 기능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하시고요. 핸드폰을 가지고서 더 많은 지식을 쌓았고요. 핸드폰을 가지고서 더 많은 기회를 만드십시오. 저 역시 나이가 좀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튜브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모르긴 하지만 제가 하는 유튜브가요, 나이로 봐서는 아마 거의 가장 많은 사람 류에 속할 겁니다. 제 나이 말씀 못 드리죠. 비밀입니다. 국가 비밀.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순간을 최선을 다하자. 아들의 역할을 잘하자. 부모의 역할을 잘하자. 아버지, 엄마의 역할을 잘하자. 그 다음에 근무지에서의 역할을 잘하자. 나는 쫄병이라도 좋다. 근무에 책임을 다하자.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고 나의 월급 받는 대로 상대방한테 최선을 다하자. 요령표 생각하지 마세요. 순간에 일이 평생을 좌우한다 그러는데, 지금 순간의 일이 당신의 인생을 즐겁게 해주고 아름답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합시다. 지금 나이 잊어버리세요. 과거 잊어버리세요.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하십시오. 아름답게 늙어가는 다섯 가지 비결. 요번 소제목은 "우리가 기댈 언덕을 찾자"입니다. 종교를 가져도 좋고요, 철학을 가져도 좋고요. 자기 마음을 기댈 언덕을 한번 마련해 놓은 게 나이가 들수록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인류학을 연구하는 분들이 오랜 동안, 거의 뭐 수십 년 동안 연구한 결과,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이 뭔가 하면 고독하고 외로운 것이랍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다 자기 자신은 참 혼자입니다.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모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누구나 자기 혼자 스스로 살아가는 거고, 혼자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댈 언덕이 없으면은요, 그 인생이 너무 힘들고 고달퍼집니다. 외로움 타파하기 위해서는 믿을 교회를 갔던가 아니면은 철학을 가져야 되는데, 철학은 아무나 가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에 가면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조용한 마음의 평안을 주는 찬송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설교를 해주시는 아름다운 믿음직한 목사님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갖는다는 것은 마음의 언덕에 참 기댈 가장 소중한 곳이 교회입니다. 늙어가면서 희망도 없고 친구도 다 떠나고 가족마저 없고 홀로 사는 가정이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마저 없으면은 그 마음을 다스릴 곳을 어디서 찾습니까? 일요일에 한번 교회 가가지고, 또 일요일이 아니어도 평소에 새벽기도 같은 데 나가가지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하느님의 자기 소망을 비는 기도, 얼마나 편안하고 좋습니까? 기댈 언덕을 마련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모두는 나를 버려도 절대주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일 때 신은 나를 구해줄 것이며,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는 힘도 결국은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 없이는 안 됩니다. 종교를 가집시다. 인생의 후반, 여러분, 아름답게 늙어간다고 얘기하는데, 쓰고 버려진 여생이 아닙니다, 이거는. 새로 시작하는 아름다운 후반이어야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댈 언덕이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갖는, 자기 혼자 해결 못하는 그런 고민 내지는 마음의 상처를 신앙심으로써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름답게 늙어가는 다섯 가지 비결. 다시 첫 번째, 현실에 만족하며 감사하자. 두 번째, 포기하지 말고 다시 뜨거운 열정으로 살아보자. 세 번째, 더 많은 손을 잡자. 인간관계를 증진하고 많은 사람과 더 가까이 해보자. 네 번째, 지금 이 순간을 다하자. 현실에 최선을 다하자. 또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댈 언덕을 찾자. 종교를 갖자. 마음의 평안을 갖는 신앙을 갖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이런 그 힘을 넣어주시고, 또 자기 자신에게 최면을 하셔가지고 아름답게 인생 오후를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좀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